어느 명문 대학에 들어갔다고 1등 혹은 2등의 타이틀을 거머쥐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끊임없이 노력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좀 더 강한 나를 만들고 자신의 가치를 날로 높이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사실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대본도 없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말을 그냥 내뱉을 건데 아무튼 한번 주저리주저리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한 3개월을 다니던 3개월 동안 몸을 담았던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저도 사실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퇴사를 결정하게 됐고 회사가 안 좋았다거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거나 그런 일은 전혀 아니고 단지 순수히 다른 개인사에 의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데 그만두게 된 얘기들을 한번 조금 공유해보자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회사를 들어갈 때 있어서 저의 심정은 약간 이랬습니다. 제가 대학원 생활까지 하다 보니까 계속 너무 누군가와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 너무 치열하게 경쟁을 하기 때문에 뭔가 너무 여유로운 삶도 없고 너무 바쁘게 살고 내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조금 더 여유롭게 즐기면서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취업을 선택을 했고 취업을 선택할 때 있어서도 저는 조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회사가 좋을 것 같아서 외국계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서 지내보니 제 기대대로 제가 하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회사에서 대우도 굉장히 잘해주고 배려도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제가 유튜브 하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다들 오히려 응원을 해주지 유튜브를 왜 하냐 하지 마라 이런 식의 압박도 없었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마 제 주변에서 저의 회사 생활이 어땠냐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전 정말 하루하루가 좀 행복했습니다. 회사 6시에 딱 마치고 그냥 운동하고 집에 가서 잘 수 있다. 이렇게 뭔가 루틴화된 삶? 이런 삶이 굉장히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좋았고 한동안은 이 행복에 젖어서 사실 다른 것들을 많이 좀 놓고 있었지 않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이제 뭔가 문득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게 물론 나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행복하긴 한데 과연 이 삶이 바람직한 삶인가 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물론 나 하나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참 괜찮은 삶이지만 물론 그런 게 목표인 사람들도 많지만 나는 이미 많이 가질 걸 가졌고 행복하니까 조금 남을 위해서 행복한 일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계속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바쁘게 살고 조금 더 열심히 살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뭔가 나만 좋자고 내가 이렇게 지방에 내려와서 맨날 6시에 퇴근해서 놀고 먹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 시간에 가치 있는 일을 해보는 게 어떤가 라고 생각이 든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약간 언급했듯이 제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삶이 만족스럽다 보니까 열심히를 안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열심히 살자라는 주의인데 맨날 편안함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운동도 일단 열심히 안 하게 되고 운동에 대한 일단 목표도 없을 뿐더러 유튜브 영상 제작도 사실 할 시간이 충분히 있을 건데 제가 뭔가 열정이 없어서 열정이 식어서 그런지 오히려 바빴으면 더 열심히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열심히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제가 요새 시간이 많으니까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이제 읽었던 구절이 있는데 조금 공유해 드리자면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명문대학에 들어갔다고 1등 혹은 2등의 타이틀을 거머쥐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끊임없이 노력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좀 더 강한 나를 만들고 자신의 가치를 날로 높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읽자마자 뭔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의 가치는 사실 이런 거였는데 취업이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아니었는데 마지막 목표가 된 것처럼 그동안 삶을 살아왔지 않나라고 계속 후회를 하는 그런 생활들을
며칠 동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든 일에 좀 지장이 많이 생겼죠. 약간 회사에도 집중을 못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것도 집중을 못하게 되고 아무튼 그렇게 며칠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저한테 이게 굉장히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친구들이 있는데 저랑 친한 친구들이 창업을 이제 제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 친구들은 이미 한 6개월 전부터 먼저 출발을 했었고 저는 이제 후발주자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일단은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게임인 거는 자명해요. 이거는 굉장히 도박성인 플레이고 저는 굉장히 도박성인 모든 것들을 다 싫어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을 내리는 데는 뭔가 내 삶의 가치와 맞는 삶을 살려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거나 남들이 가기 어려운 길을 가면서 내가 그것을 멋지게 성공해내는 삶이 진짜 멋있는 내 삶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실에 안정감이 주는 것보다는 미래의 성취감이 주는 게 더 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먼저 창업을 시작한 그 친구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굉장히 존경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굉장히 제가 본 사람들 중에 아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일단 사람을 보고 가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괜찮은 친구들이라서 이 친구들이랑은 내가 나중에 혹시 실패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정말 배우는 게 많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 창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두려움이 앞서지만 그런 두려움을 무마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단 창업의 아이템과 창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봤을 때 저는 이제 과감하게 창업을 선택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아무래도 운영하는 만큼 제가 사실 운동선수는 아니잖아요. 운동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운동을 잘해서 구독자분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뭔가 제 채널에서 얻어가시는 것도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 채널명이 사실 Awesome Bliss인 이유는 제가 awesome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채널명을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awesome한 life를 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된 삶보다는 항상 도전하는 삶을 살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구독자분들이 보면서 조금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유튜브도 굉장히 큰 한몫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는 제 인생이 역대급으로 바빠질 거고 제 인생에 있어서 거의 제 모든 걸 걸고 한번 이 아이템을 한번 시작해 볼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아이템에 대한 그러한 정보들은 아직까지 그 창업하는 친구들하고 이거 공유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과감히 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제 퇴사 신청을 했고 이제 퇴사가 다 수리가 돼서 퇴사 진행이 끝났고 저는 다시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시 서울대 입구역으로 가서 아마 생활을 할 것 같고 운동은 뭐 제 삶의 일부니까 절대 안 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고 물론 이제 운동의 비중이 삶에서 많이 작아질 겁니다. 많이 작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작아져야만 한다고도 생각을 하고 뭔가 제가 처음으로 인생에 있어서 이런 도박 같은 도전을 하기 때문에 저는 꼭 이거를 성공으로 이끌면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을 찍는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약속을 하는 것도 있어요. 정말 나 열심히 살 거고 나 정말 열심히 해서 진짜 뭐 만 명 중에 한 명이 살아나는 스타트업이라고 하지만 내가 그 한 명이 되는 거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을 이렇게 내뱉으면 실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고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사실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제 근황은 이렇고 제 앞으로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뭐 제 근황을 살짝 얘기해드리자면 제가 그동안 운동을 쉬지는 않았는데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를 한 3주 넘게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제가 지금 허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왜 안 좋은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이 앉아있다가 바로 헬스장에 가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가 이 허리가 점점 약간 퇴화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운동을 막 사실 열심히 안 해서 이제 막 코어 운동 이런 거를 조금 소홀히 하다 보니까 코어는 약해지면서 허리는 타이트해지면서
이제 허리에 굉장히 많이 무리가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허리에 무리가 가도 조금 이렇게 운동을 하면 빨리 풀어지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느낌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근데 원래 예전 같았으면 제가 무리해서라도 운동을 계속 했을 텐데 지금은 뭔가 좀 스마트하게 이제 운동을 조금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뭔가 부상의 조짐이 보인다 싶으면 저는 이제 무조건 휴식을 취하는 편이거든요. 부상을 당해서 운동을 쉬는 것보다 휴식을 하면서 운동을 쉬는 게 훨씬 더 짧게 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이제 뭐 서울로 올라가면서 뭐 짐 정리도 해야 되고 방도 구해야 되고 뭐 여러모로 바빠질 거라서 딱 서울로 올라가서 짐을 정리하는 그 순간까지만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를 쉬자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를 쉴 계획이고 그렇게 이제 뭐 다 자리 잡고 나면 뭔가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다이어트도 조금 해보면서 뭐 그런 콘텐츠들을 앞으로 계속 진행해 볼 예정이고 그리고 제가 아마 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들을 만약 공개할 수 있으면 하루하루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모습도 이렇게 채널에 공유를 하면서 물론 운동 채널이지만 제가 다른 것도 굉장히 열심히 본업을 열심히 하면서 운동도 열심히 한다를 항상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항상 너무 많은 분들이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막 너무 많이 칭찬해 주시고 막 사실 좀 감개무량하거든요. 저는 사실 좀 너무 얼떨떨하다 할 정도로 지금 구독자도 거의 한 2만 명 정도가 벌써 돼버렸고 너무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더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제가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다른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도 알기 때문에 유튜브와 제 일 사이에 밸런스를 한번 잘 잡아서 이제 유튜브 영상도 최대한 열심히 올려보도록 할 거고 항상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굉장히 왠지 길 것 같아요. 전 지금 이거 타이머를 안 보고 있어서 이 영상이 몇 분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항상 발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awesome bliss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